강사 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폴댄스의 매력을 탐험하는 비키니폴 벌써 4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폴댄스의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혼자 진행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난해 깜짝 출연해가지고 섹시한 폴댄스를 선보여주셨던 모델 지선 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선 씨 나와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감독님들 환호하실 줄이야. 저 아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폴댄스를 한번 배워봤잖아요. 근데 지선 씨가 정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자꾸 제 머릿속에 지선 씨 그 몸매와 그 폴 탔던 자태가 너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게 원래 보통 남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여자가 생각이 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지선 씨는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럼 또 오늘 제가 더 재밌는 폴댄스를 알려드려야죠. 지선 씨와 함께 배워볼 폴 챌린지는 엔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천사처럼 폴을 잡고 회전하는 엔젤. 폴을 잡는 암 그립의 근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엔젤의 시그니처는 천사가 날아다니는 라인을 보여주는 포즈인데요. 어때요? 마치 폴을 잡고 호공을 나는 천사 같죠? 오늘도 천사처럼 한번 호공을 날아볼까요? 어때요? 동작 예쁘죠? 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동작입니다. 오늘 지선 씨와 함께 해볼 건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섹시함 말고 재능을 찾았다니까요. 오늘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도전! 지난번에 지선 씨가 핑크 색깔 호피웨어를 입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폴웨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지선 씨에게 어떤 의상이 어울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상 좀 준비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요 아이들 중에 하나를 고르고 왔어요. 어떤 걸 골랐을까요? 강렬하고 정열적이고 지선 씨랑 가장 잘 어울릴 만한? 모든 거 다 잘 어울리시겠다.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지선 씨에게 이 레드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레드 컬러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되게 괜찮으세요? 너무 핫한데요? 핫하고 섹시한 게 비키니 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핫하고 섹시하게 지선 씨가 레드 컬러 입고 오늘의 폴 챌린지 동작 엔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폴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폴 자체가 맨몸으로 잡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옷을 입고 하면 오히려 미끄러져서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폴웨어가 이렇게 비키니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렬한 레드 컬러를 입은 지선 씨의 모습이 너무 기대되는데 그럼 저희 지선 씨 한번 만나볼까요? 지선 씨 나와주세요! 이야! 군부대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근데 이거 저만 보기 너무 아깝다. 카메라 감독님 한번 들어와 주세요! 어머 포즈 잡는 모습 보세요! 오늘은 제가 지선 씨에게 핸드스탠드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구나무 서게 한 상태로 폴에 기대서 포즈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핸드스탠드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은 기본 폴 포즈를 잡을 거고요. 아래 있는 사람은 핸드스탠드로 폴 포즈를 잡을 거예요. 저도 사실 거꾸로 뒤집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진 사람은 아래로 가는 거. 그렇죠.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네. 자, 마지막이에요, 지선 씨. 요거 지면은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는 거. 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지선 씨 거꾸로 가셔야겠네요. 근데 일단 아래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무릎을 끝부분에 대주실 거예요. 양손이
꼴대를 잡고요. 네. 근데 이거 굳이 꼭 이렇게 꽉 안 잡으셔도 돼요. 그냥 밑에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엘보우를 칠 때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그냥 일자 작은 세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대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를 내려놓은 상태 그대로 힙을 가지고 오실 건데 판 위에 무릎을 댄다고 생각하고 올리시고 천천히 한 발씩 한 발씩 그대로 엉덩이 꼬리뼈를 댄 상태 상체를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반대발 파세 이렇게 하시면 오늘 배우실 핸드스탠드 동작은 마무리됩니다. 내려오실 때는 양 발을 접고 천천히 따다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근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세 잡아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천천히 오세요, 이쪽으로. 갈게요. 네.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무릎 꿇고 앉으신 상태. 바로 가나요? 네. 네. 양손을 잡으실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자, 머리 대어주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무릎. 머리를 바닥에 놨나요? 네. 천천히 무릎 펴면서 자, 발 위로 올라오실게요. 오케이. 천천히 이 발만 더 올려주실까요? 그대로 천천히 하나, 둘. 그렇죠. 엉덩이만 대시고 상체 뗄게요. 머리 더 들고 더. 오케이. 천천히 이 발 파세. 오케이. 너무 예쁘다. 자, 이 상태 유지해주시고 그대로 갈게요. 천천히 힐 든 상태. 천천히